혹시 보라색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엔 마트에 가면 보라색 푸드들이 부쩍 눈에 띄는데요. 보라색의 식품들은 보라색 천연 색소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으로 젊음을 지켜준다고 알려져서 인기가 높기 때문이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보라색 푸드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기적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자색 양배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시력을 보호하고 눈을 건강하게 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예방하고 철분 성분이 빈혈을 막아주죠. 또 풍부한 식이섬유가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둘째, 자색 고구마.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에 10배 정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합니다. 식물성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셋째, 콜라비. 콜라비는 풍부한 칼륨 성분이 혈압을 조절해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칼륨과 더불어서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나 뼈가 약한 노인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장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지. 가지에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암 유발 물질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주고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 열을 내려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다섯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암 효과를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해줍니다. 여섯째, 자색 배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와 암,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합니다. 자색 배추는 잎과 줄기가 일반 배추나 양배추보다 부드럽고 단맛이 강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트. 비트의 많은 철분이 혈액 생성을 돕고 빈혈을 예방합니다. 또 항암 성분인 베타인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덟째, 자색 당근. 안토시아닌이 암과 심장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당근에 많은 베타카로틴 성분은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아홉째, 자색 양파.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또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네, 오늘은 항산화, 항암, 항노화 성분이 많은 보라색 식품들의 건강 효과를 살펴봤습니다.